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 정보를 제모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 재산 시민 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은닉 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의 온라인 제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징수는 중요하다며 제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